진짜 오랜만에 우리 식구 아들들하고 먹네. 오랜만이라고 하면서도 별 대화도 없이 밥만 먹는 삼부자. 남자들끼리만 살아서 그럴까? 어제도 조금 매출 신장했더라. 겨우 한마디가 일 얘기고. 했었어. 다른 집안은 기본 개념이 한 달에 외식을 얼마나 하냐는데, 우리는 한 달에 한 끼는 합니까? 한 달에 한 끼는? 진짜? 한 달에 같이 한 끼를 하나, 우리가? 우리만 그런 게 아니면 뭐 다른 집도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. 그래도 큰아들이 말문을 연 덕에 오랜만에 밀린 얘기들을 나누어 보는데. 얘가 이제 곧 나이 서른이잖아. 근데 그때 생각한 거를 아빠가 적은 거 아니야. 적다 보니까 은연중에 뭐 외우고 다닌 건 아니지만 생활의 습관이나 생각이 그렇게 가니까 이게 되는 거 아닌가, 그지? 그런 거 같기도 해. 이거는 진짜 남자로서 너무 멋있는 이거는 가보야, 일생의 가보. 최고야, 진짜. 5년 이내에 반드시 이루자. 뭐 대통령을 세번 이상 만난다. 이건 안돼 있어. 아직 안 됐어. 참 어릴 때 얘기네. 최고급 국산 승용차를 한대 산다. 이건 샀어요. 그리고 처음으로 보게 된 그의 보물 1호. 대표님 차세요? 아, 예. 꿈 이루신 거네요? 그렇죠, 이뤘죠. 그꿈 이루시는 순간 기분 어떠셨어요? 한 약간 15년 만에 이룬 건데요. 아주 뭐 기분 좋았습니다. 돈좀 있다는 사람들의 애마. 가격만 무려 1억을 호가하는데. 그가 이 차를 타기까지 걸린 세월이 15년.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그에게 그 15년은 어떤 세월이었을까?